자, 이번 렉처는 페이지 10쪽, 11쪽, 내러티브하고 그다음 리터처 북에서 페이지 10쪽, 11쪽인데 이 패시지는 이상하게 익스파지토리 라이팅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거는 내러티브는 아니고 익스파지토리인데 그냥 책에 있으니까 그냥 하자. 오케이? 자, 우리 저번 시간처럼 먼저 선생님이 단어부터 한번 쭉 훑고 지나갈 텐데 처음에 보면 여기 During the 19th century, privileged travelers라고 나와 있지. 여기 privileged 이 단어 뜻은 특권을 가진 이런 뜻이야. 그런데 사실 어느 시대의 privileged class다라고 얘기를 하면 돈이 있다는 얘기지.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귀족 집안이란 얘기야. 그래서 privileged travelers, 그러니까 돈이 많은 travelers, 여유가 있는 travelers란 얘기지. From England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line 3에 보면은 talisman. 이 탈리스마, 이게 지금 부적이란 뜻이야. 그치? 근데 talismanic quality 그러면 어떤 마력을 가진, supernatural한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면 line 4 보자, line 4. 다음 줄에 conjure up 이런 단어인데, conjure up은 무엇무엇을 상기시키다, 떠오르게 하다라는 뜻이야. 여기 사실 conjure 이라고 하면은, 어떤, 원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주문을 외워서 악마나 어떤 귀신을 불러오다라는 뜻이 conjure 이란 뜻이야. summon 이란 뜻과 비슷한데 conjure up 그러면 무언가를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에서 상기시키다라는 뜻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omposed of라는 뜻은 무언가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구성된 이런 뜻이야. 자, composed of라는 단어가 compose 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come이 원래 con 이란 단어에서 나오지, together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pose가 put 이런 뜻이야, 두다.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두다란 뜻에서 compose는 여러 가지 엘리멘트를 모아서 구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composed of 그러면 뭐뭐 구성된.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cluster 이런 뜻은 무리, 뭉치 이런 뜻이고. 자, 라인 11으로 가면 여기 restorative idea. restore 하다. 근데 restorative idea 그러면 뭔가를 원기를 회복시키는, 내 기운이 restore 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라인 15. compatriots. patriot, 파트레, 동족, 같은 아버지를 가진, 이런 데서 compatriot 그러면 동포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쭉 내려가 보자. 이번엔 line 28, perched atop. 자, perch란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새를 얘기할 때 써. 새가 가지, 높은 가지에 앉아 있다 할때 perched 라는 뜻이야. 여기는 perched atop a camel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새가 가지에 앉아 있듯이 낙타 위에 올라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줄에 outrigger, 이거는 이제 카누 같이 생긴, 여기 패드를 줘야 되는 보트를 얘기하는 게 outrigger 이고. 자, 그 다음에 line 32, 여기 보면 heretofore 이라는 단어가 있지. heretofore 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는 이런 뜻이야. before now 이런 뜻인데, 약간 고어에서 쓰이는 거였지. encounter, 직면하다, face 하다,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line 38, the motive, 동기란 뜻이야. 동기,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drive란 뜻이지. 그래서 MOT가 drive란 뜻이야, movement란 뜻이지. 오케이?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 자, 그 다음에 다음 column으로 가서 line 52, commodity. 자, 이 commodity란 단어는 물품 내지는 원자재란 뜻이야. 여기서 Womentress brought back a powerful commodity, knowledge. 그러니까 어떤 지식, 이거는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지. 이건 예를 들어 commodity는 원래는 이제 뭐 금, 은, 광물, 뭐 구리, 뭐 이런 것들이 commodity였단 말이야. 그런데 knowledge를, 이거는 무형 자산이지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유형 자산처럼 다루기 위해서 단어를 commodity, 원자재라는 단어를 썼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라인 59. 라인 59 보면은 impelled라는 단어가 있어요. impelled. impelled와 compelled라는 단어가 비슷한데 compelled 여기서 PEL 이 PEL이란 단어는 drive 뭔가를 밀다 내지는 뭔가를 이렇게 운전하다 추진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compelled나 impelled나 뭔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되는데 다른 점은 impelled는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고 compelled도 자기 안에서 뭔가 자기 안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도 있겠지만 겉에 바깥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게 된 것도 있어. 그 차이가 이제 compelled와 impelled의 차이야. impel, drive란 뜻의 단어 굉장히 많은데 expel, drive out, propel, drive forward 이런 단어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same impetus. 자, 이 impetus란 단어는 자극제란 뜻이야. 자극제. 자, 그 밑에 줄 보면은 crystallized. crystallized는 뭔가 확실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거는 이렇게 입자들이 뭉쳐서 crystallized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은유절 쓰여서 뭔가 이제 확실히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emancipation. 이게 해방이란 뜻이야. 이가 out, 많이 hand, 만우할 때 hand, sip이 take 이런 뜻이야. 그래서 누구의 손에 갇혀 있는 걸 빼오다라는 의미에서 emancipation 그럼 해방.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이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란 걸 하면서 모든 노예를 해방하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지. 그치? 그때 사용된 단어가 emancipation. 자, 이렇게 단어를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topic이 뭐냐면 19th century privileged travelers야. 19th century privileged travelers. 근데 그냥 traveler도 아니고 women traveler인 거지. 그치? 이 시대에는 빅토리안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정말 돈 많은, 특히 여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갈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먼저 쭉 브레이크다운을 해보자. 이첫 번째 paragraph는 내용이 뭐냐면, Privileged woman view traveling abroad with fantasy 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특히 이제 여행은 돈 있는, 이렇게 privileged traveler들만 갈수 있었는데 그들은 여행을 굉장히 미스틱하게 fantasy를 갖고 봤었다고 얘기가 나온 거지. Abor had a dreamlike talismanic quality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travelers viewed abroad traveling with fantasy. 굉장히 fantastic하게 봤다는 거야. 자, 두 번째 paragraph는 남자의 어떤 그 traveling 하는 intention과 여자의 traveling 하는 intention이 달랐다. man's intention과 woman's intention이 달랐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나와있어. 그러면 그 인텐션이 뭐예요? 여자들은 왜 트래블링 했었냐? 남자들은 뭔가를 새로운 익스플로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인텐션이었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 여자들의 인텐션은 뭐였냐? 여기 보면은 desperate for emotional outlet 이렇게 나와있지. 어떤 emotional outlet이야? She could enjoy a sense of control and freedom, action and thought of unthinkable at home. 자, 여자들이 traveling 한 이유는 어떤 emotional outlet을 위해서 travel 했다. 그 emotional outlet은 뭐야? freedom과, 그 다음에 control. 그래서 여기서는 woman's intention, freedom, 그리고 control. 이 이유 때문에 트래블링 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paragraph에는 이 보자. But the motive for going abroad was more than a quest for extraordinary. 자, 한 가지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다는 거지. Travel satisfied the established Victorian passion for improvement. 자, passion for improvement. 두 번째 intention인 거지. Traveling에 대한 intention. Reason number two. 뭐야? Passion for improvement. 다시 말해서 알려고 갔단 말이야. 배우기 위해서 갔다는 거지. 자, 마지막 paragraph. 자, 이 마지막 paragraph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19세기 traveler들의 어떤 그 individualism과 그 다음에 enlightenment가 굉장히 중요했다. 왜? 그 이후에 daughter과 granddaughter들의 어떤 individualism과 enlightenment를 그 뿌리를 뿌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equal rights movement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여기가 나와 있어. 여기 보면은 These were the twin forces that crystallized in the ongoing movement for equal rights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시 얘기하면 women traveler들은 abroad traveling을 굉장히 fantasy를 갖고 봤다. Intention은 남자와 달랐는데 그 intention은 freedom과 control 위한 거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또 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passion for improvement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intention이 어떤 그 traveling을 통해서 배운 individualism과 그 다음에 enlightenment가 그 후세 여성들의 어떤 equal rights movement의 씨앗이 되었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가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자. 자, for most women of the leisure class. leisure class라는 게 바로 여기 privileged traveler class라는 거야. 예전에 19세기에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리저를 가질 수 있는 클래스는 귀족 내지는 돈이 많은 그런 클래스를 얘기하겠어. For most women of the leisure class immobilized as they were by iron hoops of convention. iron hoops of convention이란 거는 그때 당시의 어떤 컬처, 문화나 관습이 여자들은 이렇게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거를 iron hoops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The term abroad had a dreamlike, talismanic quality. 여기서 it이 뭐야? term abroad, 그치? 이렇게 pronoun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term abroad는 conjured up, 뭔가를 상기시켰다. A vision composed of a whole cluster of myths, half myths, and truth. 그러니까 myths와 half myths와 truth로 이루어진 vision을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abroad라는 term이. 자, 여기 dash가 있는데 이 dash는 comma 비슷한 거야, 그치? myth, half myths, truth가 뭐야? 이런 거에 대한 Sunlight and Liberty, Fantastic and Healing, Unknown and Mysterious 한 Truth와 Half Myths와 Myths에 대한 거다. All those concepts that stood in their contrast to domesticity. 이런 모든 컨셉이 뭐야? Domesticity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비전이야, 컨셉이란 거지. 그치? Domesticity는 뭐야? 집안에서 일만 하고 남자에게 순종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에 아주 반대되는 게이 Traveling이 Abroad traveling이 그거를 대변했다. When women who had the time and means traveled to India, China, or Africa, when 여자가 어떤 인디아, 차이나, 아프리카를 travel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리고 시간이 있었다면, 이건 이제 돈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시간이 있었다면, their real destination, more often than not, was restorative idea rather than a place on the map. 자, 그들의 정말 진짜 데스티네이션은 그들이 정말 그 인디아나 차이나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 장소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런 데를 감으로써 이런 도메스티시티에서 억압됐던 어떤 여성들의 그런 기분들이 어느 정도 힐링을 받고 돌아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real destination, restorative idea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paragraph. Though this restorative idea sometimes led them to endure long, uncomfortable journeys to remote places where few of their compatriots had ventured before them. 자, 여기까지가 이제 subordinate clause지. 이런 restorative idea를 가지었기 때문에 이런 restorative idea가 그들을 어쩔 때는 굉장히 길고 불편한 여행을 굉장히 먼 곳으로 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곳이 어디야?
여자들이 별로 가지 않았던, 관통하지 않았던, 이런 뜻은 가지 않았던인 거지. 그것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little intent to imitate male fashion for exploration. 남자들의 explore 하는, 남자들이 탐험하는 그런 intention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야. 남자들의 intention은, exploration의 intention은, which was such a feature of the time. 그 당시에 explore 하는 게 보통 traveling의 최대 목적이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It is apparent that discovery was not the aim of most women travelers. Discovery, explore에서 discover 하는 게 아니라, nor did their wanderings inspire other expeditions of greater size of ambition. or ambition. 그러니까 여자들이 갔던 이유는 뭔가를 discover 하고 뭔가를 explore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만 보자. 이 paragraph에서 sentence가 지금 line 13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line 6, 17, 18에서 끝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정도 나오는 거지. 그치? 여섯 줄 나오는데 sentence structure를 보면 Though these were ideas sometimes led them to endure long, uncomfortable journeys to remote places. Subordinate clause인데, 이 subordinate clause를, 이 place를 또 modify해주는 where로 시작한 subordinate clause가 있지. Where a few of their compatriots had penetrated before them. 그 다음에 main clause는, There was little intent to imitate the male fashion for exploration. 여기가 지금 main clause인 거야. Subject는 뭐야? There was little intent. Intent가 지금 subject인 거야. 이건 원래 intention이라고 쓰는 게좀더 맞는데, 옛날에 쓰인 거기 때문에 intent라고 쓰는 건데, little intent was there. To imitate male fashion exploration. 자, male fashion for exploration.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또 subordinate clause가 뒤에 있는 거지. Which is such a feature of the time. Okay. Sentence가 한 sentence인데 이렇게 길잖아? 이긴 센텐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센텐스 스트럭처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센텐스 아무리 길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런 긴긴 거는 좀더 신경 써서 보자. 알았지? 그다음에 두 번째 센텐스를 보면 It is apparent that discovery was not the aim of most human travelers nor did their wanderings inspire other expeditions of greater size or ambition. 자, 여기서 nor은 언제 쓰는 걸까? 보통 어디서 보면 or을 쓸 때가 있고 no를 쓸 때가 있는데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할때 no를 보통 쓰지 그치?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할때 or을 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I don't like girl A I don't like to 이렇게 예를 들어줄게 I don't like to talk to girl A or See, even see, girl A. 뭐 이렇게 얘기를 쓰자. 굉장히 harsh한데, 자, I don't 선생님 써주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I don't like 이렇게 하자. Eating bananas. 여기는 or Smelling them. 자, smell 하고 싶지도 않고, eat 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all을 썼어.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I don't like eating bananas nor do I enjoy smelling them. 자, 여기서는 이제 no를 썼고. 자, 이게 차이가 뭐야? 여기서는 or을 썼는데, 여기서는 no를 썼단 말이야. 자, 언제 or을 쓰고, 언제 no를 쓰냐면, 첫 번째 sentence와 두 번째 clause. 그러니까, 첫 번째 clause와 두 번째 clause. 여기서는 첫 번째 clause와 두 번째 clause지. 그치? no를 언제 쓰냐면, 이두 개가, full sentence, full clause일 때 no를 쓰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야? full clause가 아니지. 여기서는 eating bananas와 smelling them
이두 개만 이게 컨정트를 해줄 때는 all 쓰게 되는 거야. 이게 둘다 부정문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eating이라는 gerund phrase가 왔고 여기서도 smelling이라는 gerund phrase가 왔지. 그럴 때 full clause가 아닐 때는 all을 써주게 되고 여기서는 full clause이기 때문에 no를 써주게 되는 거지. 그리고 no를 쓸 때는 꼭 뒷부분에 nor I do enjoy가 아니라 nor do I 이렇게 inverted sentence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or과 nor의 차이야. 자, 여기까지 일단 man sentence와 woman sentence 달랐다는 거지. So what specifically were these women seeking abroad? 그러면 도대체 intention이 뭐냐? 뭘 seek 하고 있냐? 뭘 찾고 있었냐? From their diaries, letters, and published accounts, 그들의 뭐 journal과 그들의 letter와 편지와 published accounts, accounts는 무슨 뜻이야? 그들의 설명, 즉 그들의 어떤 자기 traveling을 글로 남기는 거를 account라고 그러지. 그치? Travel seems to have been the individual gesture of the previous housebound male-dame wealthy lady. Travel seems to have been the individual gesture. 자, travel은 개인적인 어떤 제스처였다. 자기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 자기의 statement였다라는 뜻이야. Of the previous housebound, 집에 갇혀있는 male-dominated, 남성 우월주의, wealthy lady, 여성들이 돈은 많은데, 관습 때문에 집에만 붙어있는 레이디의 어떤 개인적인 제스처였던 거지. Desperate for an emotional outlet. Emotional outlet이 뭐야? 자기의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찾고 있었다. She often found it through travel. 그래서 travel을 통해서 자기 어떤 감정을 분출, 표출할 수 있었다. Aboard boat, 보트를 타거나, camel, or elephant 위에 타 있거나, 아니면 canoe, outrigger를 이렇게 패들 하거나, away for months on end, 몇달 동안 가 있을 때, 그녀는 she could enjoy a sense of control and freedom of action and thought, unthinkable at home. 집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freedom과 control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지. travel 하면. 이래서 갔다는 거야. Travel offered the kind of adventure imaginable to her heretofore, before now. 그 전에, 그 전, 그러니까 오직 가othic이나 로맨틱 노블 소설에서만 볼수 있는, 그 전엔 그저 거기서만 볼수 있는 어드벤처를 트래블은 제공했다는 거지. 그치? 근데 로맨틱 노블을 볼수 있는 그 어드벤처는 뭐야? Encounter with exotic, the exciting, self-fulfilling. Exotic, foreign이란 뜻이지. The challenges and new experiences increase confidence and allow the woman within to emerge at least temporarily. 자기 안에 있는 여성상이 이렇게 드러났다. 자, 다음 paragraph. But the motive for going abroad was more than quest for extraordinary. 그 동기는 그냥 뭔가 대단한 것만 보려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야. Travel satisfied the established Victorian passion for improvement. 그러니까 뭔가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한 열정, 더 아는 것에 대한 열정을 satisfy 했다는 거지. 왜? 뭔가를 travel 하면 뭔가를 알게 되니까. Of oneself and of others. This passion for improvement, once regarded as the property of man only, was shared by this new woman. 자, 여기서 new woman의 따옴표가 있어. quotation mark가 있지. quotation mark가 있는 이유가 뭐야? 첫 번째, literal quotes를 할 때. 누구의 말을 인용할 때, number two, 새로운 term, 지금까지 discuss 되지 않은 term을 introduce 할 때, 세 번째는 그이 단어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underlying subtext가 있다. 나는 그 writer는 이렇게 이 단어 literally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할때이 따옴표를 쓰게 돼 있어, quotation mark를. 자, 이 경우는 두 번째 케이스인 거야. New woman. 근데 이 new woman이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new woman은 뭐야? 예전에는 빅토리아 woman은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남자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은 traveling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여자다. 그래가지고 new woman이라고 지금 따옴표 붙인 거지. Property man only was shared by this new woman. 여자들도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passion이 있었다.
Touring or residing foreign lands, they learn history, geography, languages, and politics. 어떻게 배웠냐? 새로운 곳을 다니면서 그들의 지질학과 언어와 그다음에 역사와 정치를 배웠다는 거지. Many vivid images were imprinted upon the memory that would have been poor without them. 여러 가지를 보고 그 메모리에 그런 이미지들이 박혔다. The recorded accounts of their 제 어카운트는 단어 또 나왔지. 뭔가를 글로 적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 The recorded accounts of their adventures, mountain climbing in Japan, outdoor bathing in Finland, monkey watching in India, canoeing. 자, 보자. 그 언어는 나요. 다 지금 여성들이 해왔던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액티비티들이 help to educate British and American readers. 여성들이 그거를 자기가 겪은 익스피리언스를 다 글로 써, 어카운트를 썼다. 그거를 책으로 출판한 거지.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거를 읽고 아, 이렇구나라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passion for improvement가 satisfy 된 거지. Simply said, the women travelers brought back a powerful commodity. 아까 설명했었지? commodity가 무슨 뜻이야? 원자재란 뜻인데 여기서 knowledge를 그렇게 유형 자산처럼 생각한다 이거 뜻이야. History put these women travelers in a unique position, and they responded in a unique way.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에 있다, 역사적으로. They create a small but impressive library of first-person narrative that combine genuine learning with the spirit of individualism. 자, 이 여성들은 그 전에 없었던 first-person narrative, 나라는 단어로 쓴 글을 남겼다는 거야, 히스토리에. 그전에 없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나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first person narrative로 글을 쓴게왜 중요하냐? Combine genuine learning. 새로운 것에 대해서 썼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learning이 있었지. With the spirit of individualism. 여성들은 나라는 단어를 그전엔 별로 잘안 썼어. first person narrative를 잘안 썼어. 근데 여성들이 first person narrative를 쓰면서 어떤 그 개인주의, 개인적인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스피릿이 간접적으로 전달이 됐었던 거지. Okay? The succeeding generation of women travelers, the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of these pioneers, were impelled by essentially the same impetus. 자, 그 뒤따르는 generation of women travelers, 그 딸들과 그 손녀딸들, 이런 파이어니들의 딸들과 손녀딸들도 travel을 했었는데 똑같은 동기로 동기부여가 됐다. 또는 동기로 이걸 travel 하게 됐다. 이 동기가 뭐였어? 자극제가 뭐였어? The desire for independence and enlightenment. 자, 19세기 빅토리아 몸면도 travel 했을 때는 자기의 freedom과 control을 누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알고 싶었어. 그두 가지. 그런데 그 뒤따르는 딸들과 손녀딸들도 똑같은 desire 가지고 그 자극제가 된 거야. 그 desire이 뭐야? independence와 뭐? enlightenment. Okay. These were the twin forces that crystallized in the ongoing movement for equal rights. 이두 개, 이 force가, 이 twin force가 확고하게 했다. 무엇을? Ongoing movement for equal rights. 평등주의에 대한, 이거, 미안. 평등주의에 대한 movement를 더 확고하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19세기 여성들이 이렇게 travel에 대한 individual spirit을 가지고 first narrative 글을 쓰면서 그런 spirit이 딸들과 granddaughter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들의 equal rights movement에 대한 씨앗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Thus the once lowly travel book rather unexpectedly became an important instrument. 자, once lowly travel book. 그때는 travel book이 그렇게 막 중요한 책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됐던 travel book이 Rather unexpectedly, 기대치도 않게, became an important instrument for the emancipation of women. 이런 것이 여성 해방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얘기야. Okay?